약간 느낌이 광희야 약간 소개팅하는 느낌. 너만 나만 그러냐? 나 지금 얼굴 빨간 거 안 보이냐? 그게 무슨 뜻이냐? 야, 이 드라마 정말 재밌다. 아, 정말 시원해. 아, 너 목소리 너무 커. 밥 먹는 게 처음이잖아. 그럼, 응? 야, 근데 유희야. 응? 이제 만난 사람 없냐? 내가 지금 있으면. 어? 있으면. 있으면 안 되지. 아니, 있으면 내가 여기 있겠냐고. 그래? 응. 좋아하는 사람. 좋아하는 사람. 말해봐. 너는. 어. 그래, 이게 문제. 아니, 이게 문제라고. 아, 그래요? 뭐. 네가 되게 뭐 장난 같다니까? 야, 내가 그때 전화 통화 너랑 했었는데 너 그때 뭐 불러. 그것도 네가 장난같이 했잖아. 아, 그거 내가 뭐 진지하게 하면 너 약간 매스껍다 그럴 거 아니야. 야, 그게 뭐야. 너 그걸 매번 장난으로 하잖아. 뭐든 다 장난으로 하잖아. 아, 무슨 장난이야. 내가 뭐, 그, 각 잡고. 야, 유희야. 이름 너 좋냐? 아니, 그런 뜻이 아니라 광희 너의 스타일이 있지. 있는데 너는 뭐든 매번 다 장난으로 하잖아. 아니야. 맞잖아. 아니야. 아, 우리 형들이 하하 형이 나보고 너가 좀 달릴 수 있다고 막 그랬거든. 아, 나랑? 어, 하하 형만이. 어, 네가 보기엔 어때? 네가 보기엔 어때? 저는 이렇게 웃겨야 돼. 이렇게 웃겨야 돼. 어, 선수야. 난 자신이 그냥 광선수야. 그걸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? 어? 제 3자 입장에서 말해, 나한테? 아니. 아, 나 지금. 야, 너, 나 지금 뭘. 아, 너 멋있다. 몇 번째를 먹는 거야. 야, 유희야, 나는 그래도 너한테 말할 수 있는 건 좀 재밌는 남자가 될 수 있지. 좀 멋있거나, 좀 이렇게 터프하거나 그런 모습은 보여주긴 좀 어려운데. 나도 그런 남자 싫어. 거짓말!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.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진심을 받아들여야 돼. 그래? 응. 야, 너 이렇게 눈을 똑바로 쳐다보냐? 야, 그럼 눈을 감고 얘기 아니야? 야, 유희야. 야, 유희야. 어? 뭐? 뭐 어떡해? 아, 근데 니 얼굴 빨개진 거 봐. 야, 이거 봐라. 이거 봐. 니 얼굴 빨개진 거 봐. 너무 설레.